가치투자 02님께서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지인 소개로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제품을 납품한다는 JMT라는 종목을 샀는데요. 주가가 2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시설 투자 소식도 있었는데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건지 궁금하고요. 삼성 외에 다른 납품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JMT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1월 6일에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어제까지 급등세를 나타냈네요. 가치투자02님의 고님과 함께 JMT의 주가 2년 동안 제자리였다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한 배경 함께 진단해봅니다. 손승희 앵커가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죠? 네. 예. 자, JMT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1월 6일 날 그 게시판에 사연이 올려주셨어요. 사연을. 가치투자02님. 가치투자 하시나 봐요. 2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제자리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요. 주봉을 한번 띄워볼까요? 정말로 이게 2010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옆으로 기었네요. 그러다가 네, 그러네요. 최근에 이렇게 네,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네. 1월 6일 날 이때 딱 요때 이 은봉날 때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지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자칫 이 가치투자 공인님께서 사연 올리시면서 팔지 않았을까 그 다음날 반등하니까 네. 그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안 파셨다면은 뭐 1,700원에서 지금 한 2,400원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좀 단기간에 반등한 거죠. 이 JMT 뭘 하는 회사냐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PCB라고 왜 인쇄율 기판 있잖아요. 네네. 그 TV라든가 폰 뭐 이런 데 뒤에 판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가 뭐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부품 붙여가지고 만드는 예, 거잖아요. 납땜하고. 예. 그 PCB 그러니까 인쇄율 기판을 가공하는 걸 주력 사업으로 하는데 네. 그거를 PBA라고 하더라고요. 네. 프린티드 보드 어셈블리 이렇게 하는데 PCB를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것저것 붙이고, 뭐, 묶고, 전원기도 연결하고, 뭐, 전원기도 연결하고, 또 다른 PCB하고 또 연결하고. 네. 이렇게 해서 PCB를 가공하고, 또 전기적인, 기계적인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어서, 다른 또 PCB라든가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폰이라든가, TV라든가, 여러 그 전자기기가 이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예. 거의 그 마지막 그 가공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투자를 했어요. 이 보니까 공시를 11월 달에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9.7인치 ACF 본딩 등에 쓰이는 SMT 라인을 증설한다. 아.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네. 자기 자본의 22%인 75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 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드라이브 IC라고 구동칩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부착할 때 쓰는 필름인데 규모가 9.7인치예요. 그러니까 9.7인치면 갤럭시 탭이 아니라 아이패드인 거예요, 사이즈.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그 PBA라든가 그 9.ACF 본딩 이런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약간 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B에다가 여러 가지 그 전기적, 기계적 그 성능을 다는, 부착하는 그런 가공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9.7인치인데, 그래서, 이거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거냐. 그렇대요. 그러면은 아이패드에, 애플에 바로 공급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1단계 가공을 해가지고 삼성 쪽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한대요. 그럼 삼성에서 또 가공을 해가지고 아이패드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을 밟는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기존 PCB 가공 공정은 마진율이 낮대요. 근데 이번 거는 1월부터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마진율이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건데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식 담당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좀 더 정확한 그 매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그 들어보려고 그 담당하신 전문님이 계세요. 네. 언론 담당하는. 예. 근데 아직까지 좀 연결이 예, 회의 중이셔가지고 아, 예, 네, 연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결이 되는 대로 이 9.7인치 ACF 이 본딩 라인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좀 더 알아보고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좀 더 들어보도록 한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비슷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휴대폰 부품주 왕년에 잘 나갔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모텍. 네.
자, 한번 표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텍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시가총액은 똑같더라고요. 왕년에 그 참 부품주 하면 휴대폰 부품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아무텍이었는데 예. 요새는 약간 그 주가도 많이 빠지고 하면서 좀 적자 전환한 게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자산은 보면요. JMT의 3배입니다, 3배. 네, 그렇죠. 시가총액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만큼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면 주가가 많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아무텍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JMT도 2년 동안 횡보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치 투자 공인님께서 올려주신 대로 2년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이번 투자로 인해서 무언가 그 애플과 이 아이패드 쪽으로 수주가 많이 되고 또 이 마진율이 좋아진다면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뭐 저 정도도 IT 부품주 중에서는 뭐 상당한 수준이라고 네, 봐요.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딱 두 개의 표를 보니까. 그 아무텍 같은 경우 제가 얼른 방금 찾아보니까 네. 지난 한 해 주가가 한 반토막 정도 40% 이상 네. 났다고 나와 있는데 JMT 여기에 비하면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뭐 상당히 좋은 편이고 네. 뭐 계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계기로 해서.